뭐 먹을까요? 저는 왕갈비탕 먹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그 34호 야,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말문이 막혀서 바로 카메라를 껐는데 저 그러면 대표님 그 일이 있고 나서 네. 조금 이제 대표님의 상황이 이제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 돼버린 건가요? 아니면 그때도 좀 버틸 수 있었던 여력이 아, 버틸 수는 있었죠. 왜냐면 뭐 제 사업체는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아. 하지만 처음으로 그걸 느꼈죠. 아,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큰 충격은 있었네요. 아, 충격. 그때 딱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진짜 저도 모르게 아. 이렇게 떨렸어요. 그 나쁜 촉은 틀리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 일이 있고 나서도 그 당시에 하시던 사업이 계속 잘 됐었나요? 네, 돌아갔는데 그 당시 일이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해놨는데 그러고 나니까 일이 하기 싫었어요. 아. 좀 방향성을 잃었다고 해야 되나? 돈이 목표는 아니었지만 그냥 모든 게 좀 갑자기 허무해지더라고요. 아. 근데 돌아보면 인생 살면서 그때가 아니었으면 저 지금 대망남이 됐을 거예요. 제가 좀 많은 깨우침도 있었고. 그랬군요. 경험이 있었죠. 네. 아. 그래서 뭐 돌아보면 비싼 공부했다. 야, 그러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극복이 다 되신 상태인가요? 아니면 조금 어떤 여파가 아직도 있어서?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런저런 계기로 인해가지고 그 모든 외부 것들을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 이제 딱 생각한 게 어릴 때부터 꿈이 내 이름으로 된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방이라는 걸 하게 됐죠. 그때 탄생하게 된 게 피터 테너리. 예. 아, 그럼 그거를 왜 지금은 안 하세요? 두 번째 현타운고에 그런데요. 어쨌든 그런 이거는 제조업이란 말이죠. 근데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제조업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좀 이제 사업적으로 뭐 네. 세금이라든가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죠. 조금 힘들었었구나. 뭐 네. 무엇보다 저는 뭘 만들고 창조하고 창작하고 그런 게 재밌지 잘 팔 재주는 없었거든요. 잘한다든지 네. 제가 뭐 개인 관계가 좋아서 막 따라가지고 사업한 게 아니라 전 순수 제 제품만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입소문처럼 좀 많이 알려지게 돼서 한 때는 그 아이디어스라고 아시죠? 네 알죠. 거기 전체 매출 1등도 한 적 있어요. 이야 진짜요? 한 계단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었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죠. 그때는 과거에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장비들도 전부 다 그 에르메스에 쓰는 장비를 그대로 다 썼거든요. 왜냐면 그런 장비 이태리에서 다 수입이었는데 돈이 이제 비싼 거죠. 독일 거 아들러라는 건데 그런 미싱은 천만 원이 넘어요. 야,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좀 자금적으로 조금 힘듦을 겪을 때마다 네. 극복하신 줄 알았었지만 계속 과거에 발목을 조금씩 잡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정부에다가 무슨 탕업 자금이든 뭐 이런 걸 신청하면 결국은 재무제표 보여달라. 아. 이제 창업했는데 무슨 재무제표가 어디 있어요? 아유, 또 전화가 문의가 옵니다. 여보세요. 아, 왕갈비탕. 네. 대표님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어, 갈비탕 맛있게 드십시오, 대표님.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어쨌든 그 뭐지? 창업 자금이지 않냐? 솔직히 저는 정부 창업하면서 정부의 모든 이름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다 스스로 이제 해결을 네, 스스로 자금부터 하고 이제 벌면 재투자 아 그런데 뭐 누구나 힘들어했던 코로나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 코로나 왔더니 이제 백화점 매장에는 사람이 안 갔잖아요. 백화점 매장당 인원이 최소 3명이었단 말이죠. 인건비는 나가고 백화점 매출은 없고 결국은 아. 온라인으로 본 걸로 다 메꾸고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제가 좀 저는 저 매장 디자인을 제가 하고 제가 인테리어 수공하거든요. 아, 근데 애정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코로나로 인해서 버티고 하시다가 결국엔 문을 닫으신 건가요? 그렇죠. 닫게 된 계기가 좀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자금은 계속 모자라니까 매장 인테리어도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 인테리어 어디서 했냐? 네. 아, 이건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해줄 수 있냐? 그렇게 입소문으로 인테리어를 많이 하게 됐어요. 코로나가. 아, 네. 그 자금으로 또 버티기 시작한 거죠. 네. 제가 잘하는 게 낡은 거를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파는 걸 되게 잘해요. 그러면서 어쨌든 사장이 외부로 도니까 회사는 점점 산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는 또 기존 그 사업에는 좀 좋은 방향이 아니었던 거죠. 아,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조차도 재미없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돌아보면 인테리어로 돈을 크게 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 재미였군요. 아, 왜냐하면 견적만큼 공사하고 끝내면은 돈이 좀 벌겠지만 하다 보면 아, 저 조명을 이걸로 바꾸면 마감 퀄리티가 올라가겠는데 그걸 바꾸는 거죠. 대표님이 그냥? 그냥 제 마진을 까는 거죠. 아,
예. 고객 만족도도 올라가고 저의 만족도도 올라가는데 조금 더 내려가는 거예요. 아. 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이제 가장 최근까지 하시던 일이었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하다가 집수리를 오시게 된 거예요? 뭐 그러다가 제가 집을 하나 짓게 되었어요. 제가 살 집. 어디에다가요?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안에다가 직원들 한 번 다 내보내다 보니까 퇴직금 처리해야 되잖아요. 집안 할 또 팔았죠. 아, 퇴직금 끝까지 책임져 주기 네, 위해서 네, 네. 법적으로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아, 네, 네. 그래서 살고 계시던 집은 파셨고 그 건물에서 지내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집수리를 알게 됐고. 재밌는 계기가 제가 지었는데 네. 어쨌든 비용을 절감하려고 저는 웬만한 걸 제가 다 시공을 직접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실리콘을 조금 쓸 줄 아는데 잘 쓰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가 실리콘 잘 쓰는 법을 검색하다가 네. 우리 지 대표님 유튜브에 아. 보게 된 거죠. 아, 실전 창호 대표님. 네. 네. 재밌다라고 보다 보니 다른 대표님이랑 복원하는 것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시장이 있는 줄 몰랐죠 저는. 아 처음에 와 네. 원래는 네. 집수리 쪽으로 오니까 제가 알던 그 제품들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 대박이다 수준 높다. 네. 그랬죠 처음에. 아 그래서 이렇게 오시게 되신 네, 거구나. 네. 일단 마인드가 마음에 들었어요. 모든 게 되게 긍정적이고 네. 서로 막 기운 북돋아주고 끌어주고 네. 공유해주고 네. 그렇게 기술 공유해주는 그룹은 처음 봤어요 저는. 아 대표님 잘 먹었습니다. 아, 맛있는 갈비탕 잘 먹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와 오늘 이 스토리들이 지금 되게 야, 좀, 예, 신기하고, 와,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데, 저 그러면 대표님, 그 네. 아까 했었던 질문 다시 이제 드려보면, 어느 정도 집수리라고 하면, 뭐, 싱크대도 나르고, 뭐, 타일도 하고, 도배도 하고, 마루도 하고, 뭐, 이러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 복원 쪽으로 집중을 해서 이제 특출나게 잘 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와서 보니까, 어, 내가 이 주특기를 살려서 이런 걸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생긴 건가요? 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디자인하고 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명품 가방을 복원을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은 내가 기존에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쪽에서 가르쳐주는 마케팅이랑 잘 접목해서 네.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반 있었고 반은 건물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좀 접목되면 일단은 내 건물 관리하기가 좀 수월해지겠다. 그 마음이 컸고 그 무엇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심 그 집수리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생각들로 오셨는데 지금은 그냥 복원 대망이 되셨잖아요. 뭐 감사합니다. 그죠? 뭐 좋은 흐름을 타서. 어 그러면 지금은 또 생각이 어떠신 건가요? 지금은 처음이랑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처음에 여기 집수리 쪽 하게 됐을 때만 해도 이 복원이라는 영역이 집수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네네네. 근데 맞아요. 와서 여러 또 능력 있는 분들 대표님들 만나서 이야기 주고받고 하다 보니 집수리의 영역 그 이상의 영역을 차지하는 게 복원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복원이라는 거는 그 원래의 가치를 회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은 저희가 하는 어떤 복원에 드는 비용이 원래 그 제품의 가치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고객한테 큰 의미가 있는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원상복구를 해놔야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 상황에 거죠. 따라서 그래서 아... 어떤 분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도대체 복원의 영역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드릴 수 있는 답은 복원의 영역은 고객한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제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찾는 고객이 없으면 쓸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객이 반대로 이런 것도 복원이 됩니까? 했을 때 그게 내가 할 수 있던 없던 그 영역까지가 내가 가능한 범위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이제 두 번째 현장 도착했습니다. 오늘 무슨 작업이에요? 여기는 현관문 복원입니다. 현관문이요? 네. 이거는 작업 예상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뭐 길어야 한 시간. 한 시간? 네. 요. 여기 안에 들어간 제품만 한 400만 원치래요. 야. 대표님 이번 현장은 컴프레서도 쓰시네요? 어째서 컴프레서가 필요하세요? 일단 현관문 같은 경우는 도장이 네.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 저는 그거 부분 도장 또는 전체 도장을 해서 복원을 하거든요. 아. 근데 도장을 하는 이유는 보통 현관문에 어떤 기스나 스크래치 났을 때 또 시트지를 많이 권하는데 저렴하긴 하지만
고객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내가 도장으로 된 제품인데 그걸 스티지를 붙인다 그러면 좀 가치가 떨어진다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색깔대로 보온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부분 도장을 많이 해요. 이제 부분 도장을 하는 이유는 원래 걸 그대로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부분에 문제가 생긴 부분만 보온을 해서 원래 가치를 극대화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하고 여기도 거고. 핵심은 조색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컬러 조색이 핵심입니다. 이게 다 뭔가요? 이건 다 알료 제품도 있고요. 표면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섞는 것도 있고 탑코트라고 코팅하는 제품, 광을 올리는 제품, 광을 죽이는 제품. 야. 다 있어요. 대표님,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집수리를 하시는 사람들하고 복장이 조금 달라요. 캐주얼 하시기에 조금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요, 이 일이 어쨌든 고객을 만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패셔너블하게 입고 다니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작업복은 너분하잖아요. 아. 일단 남들이랑 똑같은 게 싫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복장이나 이런 게 좀 감각적이면 함부로 못하더라고요. 너무 막 이렇게 작업자처럼 다니는 것보단 그렇죠. 좀 깔끔하게 입고 손님도 네. 맞이하고 그러다 보면 손님들도 좋아하고. 그렇죠. 네. 아, 여기 복원하시는 네.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말발굽이 없으면 작업이 힘들겠어요? 귀찮죠, 저. 아, 잡고 해야 되니까? 네. 자, 이제 작업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보양 처리를 조금 했고요. 대표님, 이것도 지금 같은 원리인가요, 그러면? 그쵸. 표면에 이제 접착력을 높이기 맞아요. 위해서? 맞아요. 이 상태에서 메꿈제를 넣으면 이게 철판 위에 도장이 되어 있는 것은 미끈하니까 팍 떨어져 버리거든요. 퍼티에 접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스크래치를 내줍니다. 자, 이제 기스났던 부분이랑 찍혔던 부분들이 이제 평평해질 수 있도록 퍼티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지금 평탄 작업을 마치셨고요. 이제 조색을 한다고 합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이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총 다섯 가지 색깔이 필요한 건가요? 기본적으로요. 스펀지로 찍어보고 색깔을 비교해서 이제 조색 2차전.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제 비슷해집니다. 말렸을 때도 이제 색깔이 달라지니까 네. 그 확인을 해보시는 건가요? 네, 이 알료의 특징은 말랐을 때 더 진해지거든요. 아, 야, 이제 그런 세세한 네. 것까지 알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내가 쓰는 소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얘가 건조됐을 때 밝아지는지 어두워지는지 그걸 알아야 그걸 감안하고 조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진하게 하신다 그래서 다시 조색을 하고 계십니다. 안 보입니다.
진짜 엎드렸어. 신기합니다. 색깔 맞춰졌습니다. 된 거죠? 네, 거의 됐어요. 네. 거의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냥 일반인들은 이 정도 차이 가지고도 못 느낄 건데 명도나 채도는 맞았는데 톤에서 주는 따뜻한 느낌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그쵸. 색깔 맞추는 건. 네, 기본적인 색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저도 이거 하려면 홍대 나와야 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일단 예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야, 이 점점 없어지는 거 봐요. 카메라에. 우와. 카메라에서도 사라지는 게 확 보여요. 자, 이제 도색을 하는 동안 다 굳었을 퍼티를 이제 면 작업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오이. 이걸로 아까 도색한 페인트를 여기다 넣어서 이제 저기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군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에어브러쉬. 에어브러쉬. 네. 이것도 이제 좀 좋은 게 있고 막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얼마짜리인 건가요? 얘는 이태리 거고요. 이태리 거? 네. 네. 그냥 70만 원 정도. 아, 그럼 70만 원이면 고가인가요? 좀 고가죠. 아. 근데 굳이 이게 아니라도 일제. 일제? 아무래도 일본 게 네. 정밀 제품 많다 보니까 일본 거 많이 쓰시면 돼요. 아, 그럼 그런 거는 보통 가격대가 얼마예요? 기본 이거 브러쉬 가격은 한 20-30만 원대. 20-30만 원대? 뭐 이게 세척하는 거, 압력 유지기 뭐 이런 거 하면 한 40만 원? 그것도 옵션이 또 따로 있군요. 네, 걔는 이렇게 또 통도 알루미늄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아. 옵션이 있어요. 필터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님 거는 70만 원. 네. 오케이. 그렇다고 이게 뭐 그 뛰어난 건 아니에요. 아. 왜냐면 얘는 하다가 이렇게 좀 세워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돼요. 불편해요. 아. 근데 뭐 일본 거나 그런 것들은 작업하다가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네. 그럼 얘는 어떤 기능 때문에 많이 비싼 건가요? 제가 그냥 인터넷에 공부할 때부터 쓰던 거라서. 아, 그런 건 없고 그냥. 기능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난 얘가 모듈이 되게 정밀해요. 이 앞부분이 네. 엄청나게 정밀하다. 네. 자, 지금 샌딩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와, 느낌이 하나도 안 납니다. 사포질이 아주 잘 됐습니다. 대표님, 페인트 칠은 안 해요? 왜 벌써 치워요? 샌딩하고 남은 가루가 있어가지고 에어브러쉬 작업을 하면 그 가루들을 날려가지고 다시 달라붙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치우고 새로 깔고. 와, 꿀팁이네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에어브러쉬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말려주고 하시는 거군요. 네. 한 번에 고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 정도 나누세요. 곱게 되거든요. 아, 조금씩 리터치할 부분 리터치를 해가면서 그리고 말려도 주고요. 없어졌어요. 지금 복원이 다 됐어요. 이제 말려져가면서 색깔을 확인을 해봅니다. 색깔이 제대로 자연스럽게 됐는지. 근데 그냥 기가 막히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까 있었던 그런 작업들이 싹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나 하나 하면 또 신경 안 쓰고 신기하죠? 네. 고객님께서도 대만족을 하셨고요. 자, 이제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원래 일했었던 모습이 이렇게 복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이거. 아,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대표님.
이거 작업 끝나고 지금 또 작업 하나 또 가시죠? 네. 네. 저는 이제 시간상 여기까지 할 거고.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가서 이제 그 세라믹 상판 복원하고 뱅앤올룹슨 스피커 저도 네. 처음 본 거 그거 복원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관문까지 복원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복원이 다 가능한 건가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원의 영역은 고객이 원하는 데까지. 최근에 한 재밌는 작업은 여기 신촌 세브란스에 턱이 넘는 그 암치료기가 있거든요. 네. 일본 도시바에서 들여온 장비인데 세계에서 15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우리나라에 15번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서울대병원이 생기는데 거기에 16번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 대 1,000억이에요? 1,000억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리고 그 장비를 위해서 그 건물을 만들었더라고요. 아. 장비가 1,000억인 거지 그 장비를 위한 건물까지 하면 5,000억. 야. 거기에 그 암치료기가 있는데 그 암치료기가 뭐 거의 꿈의 암치료기라고 하는데 12번 치료받는데 5,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비를 복원했어요. 그 장비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이유가 무조건 도장을 올린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복원됐다고 해서 그 장비가 복원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그 중입자들이 정상적으로 분실되고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뭐 자동차 도색하듯이 도색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반감되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복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성분의 자재를 사용해서 복원했는지가 정말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네. 야, 대단하십니다. 아, 아닙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조만간에 뭐 다른 데 병원 해준다니까. 저도 한번 데리고 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러 현장 오늘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표님의 목표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저 목표요? 일단 여기서 너무 재밌게 일하고 있어서 만족감이 높고 또 최근에 이렇게 복원 쪽에 관심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제가 가진 것들 좀 같이 나누고 또 저 말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 있는 분들이랑 뭉쳐서 세계의 모든 복원을 한번 접수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